지방의회부터 따진다면 지방자치 25년. 지역의 요구와 특색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계속됐지만 한계도 많았습니다. 헌법을 고쳐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성남시의 청년 배당 등 최근 9개 지자체가 새로 만들거나 변경한 14개의 복지제도가 위법이라며 각 지방의회에서 다시 심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게 이유인데 해당 지자체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정부와 지자체 간 전면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조차도 정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획일적으로 시행되기를 바라는데 자치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 안에선 중앙정부의 행정 등 각종 체계가 현실과 동떨어지고 각 지역 특성과 어긋나더라도 지방정부는 대부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의회의 입법권은 중앙부처 장관의 명령에도 좌지우지되며 지방으로 이양된 행정사무는 실질적 권한이 없는 단순 이양이 대부분입니다. 지방자치는 그때그때마다 힘 있는 자리에서 자의적으로 여태까지 행해왔던 지난 20년의 역사.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헌법을 지방분권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시장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입법과 행정, 조세권 등의 실질적인 권한을 중앙에서 지역으로 옮기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것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꼭 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해왔고 4월 총선을 앞두고 지방분권형 개헌을 각 후보의 공약에 포함하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총선 이후에 개헌 논의 과정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어제 오후 6시 15분쯤 전남 광양시 금호동 기로대교 인근 도로에서 52살 이모 씨가 몰던 SUV 차량과 맞은편에서 달리던 35살 정모 씨의 SUV 차량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이 씨가 숨지고 맞은편 SUV 차량에 있던 정 씨와 탑승자 3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두 차량 중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전국 수협의 수산물 위판 가격과 위판량 등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수협 산지조합 위판장에 수산물 위판 가격과 위판량, 입출고 및 재고 정보 등 모두 6천만 건의 수산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수산정보 개방 포털 사이트 등을 이용해 정식으로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이번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어민들이 위판장별 가격 동향을 파악할 수 있어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무위당 장일순 선생을 기리는 작품전이 순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천 무위당 사람들은 오는 20일까지 순천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무위당 선생의 서화와 함께 판화가 이철수, 세밀화가 이태수 등의 작품 70여 점을 전시하며 오늘부터 이틀 동안 이현주 목사와 녹색평론 김종철 교수의 강연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지난 1994년 작고한 무위당 장일순 선생은 군사정권 아래에서 사회운동을 벌였으며 도농 직거래 조직인 한살림을 만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는 천정배 의원의 국민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용섭 전 의원은 더민주에 복당했고 지난주 현역 의원들의 연쇄 탈당이 이어지는 등 이합집산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정배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회의가 광주시당 창당대회를 갖고 호남 정치 복원과 정치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천 창당 준비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의 폭주를 견제하고 무기력한 야권의 전면 재구성을 위해서 국민회의에 힘을 실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새로운 가치와 비전과 정책으로 무장한 유능한 수권 대안 세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역 민심이 안철수 신당 쪽으로 흘러가면서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지세 확산은 물론 새 인물 영입에도 한계에 직면한 상황.
때문에 동시에 러브콜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택할지, 독자 세력화를 추진할지 선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치 재개를 선언한 이용섭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하며 지역민심 탈환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제1야당인 이 정당이 분열 세력에 의해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차마 두고 볼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합니다. 그렇지만 박지원 전 대표를 비롯해서 이계호, 이윤석, 박혜자 의원 등이 이번 주에 더민주 탈당 행렬에 동참하는 등 지역 정치권의 이합 집산이 계속됩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달 하순쯤이면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어느 정도 진영을 갖출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 패권을 둘러싼 각 당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MBC 한신우입니다. 교육부가 올해부터 소규모 학교 통폐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교생이 120여 명이 안 되면 학교를 없애겠다는 건데 농어촌이 많은 전남 지역 교육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안의 한 중학교입니다. 학년마다 두 기하급, 학생 수는 125명입니다. 그동안 학교 통폐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교육부가 통폐합 기준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까지 전교생이 60명에 못 미치면 통폐합 대상이 됐지만 이 같은 기준이 초중학교별로 2배에서 5배까지 확대됐습니다. 새 기준안을 적용할 경우 전남 지역 통폐합 대상 학교는 80여 곳이 증가해 410여 곳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전교조 등 교육단체들은 지방교육 황폐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육재정을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농어촌 교육을 황폐화시키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국가가 농어촌 교육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죠. 강제 기준이 아니라고 하지만 교육부가 교원 정원이나 교부금과 통폐합을 연계할 경우 교육청들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농어촌 교육이 황폐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전남에서는 학생 수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해당된다고 봐지고요. 현재 전라남도 교육청은 1면 1학교, 1도서 1학교 등 지역 실정에 맞게 예외 조항을 두고 160여 곳의 학교를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순천시의 세외 수입 체납액이 130억 원을 넘어선 가운데 순천시가 세외 수입 징수 전담팀을 꾸리고 그동안 여러 부서에서 나누어 징수하던 체납액을 한꺼번에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징수 전담팀은 앞으로 체납 고지서 발송이나 부동산, 예금 등에 대한 압류와 함께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수시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입니다. 광양시가 시민이 직접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광양시는 시정 아이디어의 접수와 심사, 선정까지의 모든 과정을 시민들이 주도하는 아이디어 축제를 오는 10월에 개최하고 제안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16 광양시 제안제도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안제도는 시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 우편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시민 불편사항과 행정제도 개선 등 시정발전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라면 연중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수시가 경관을 해치는 가로수를 제거하고 특색 있는 나무를 새롭게 조성합니다. 시청 앞에서 도원사거리 가로변에 도로시설을 파손하고 경관을 해치는 나무 140여 그루를 다른 곳으로 이식하거나 제거하고 먼나무와 후방나무를 새로 심을 계획입니다. 시각 현재 서울의 기온 영하 3.3도인데요. 초속 5m 안팎의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 영하 9도선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낮 기온 지금보다 더 떨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에도 영하 4도에 머물겠고 내일 아침은 영하 14도까지 곤두박질치겠습니다. 서해안 지방에서는 많은 눈도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충남 서해안과 전라도 지방 최고 2cm가량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경기 남부와 영서, 충청
서울과 경상도 내륙으로도 1에서 5cm가량이 내리겠는데요. 서울에서는 앞으로 약간 날리는 정도만 되겠습니다. 지금 전국 곳곳에 약하게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차츰이 서해안 지방에서 눈구름이 강하게 발달하겠습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서 눈이 오다가 영서와 경상도 내륙은 오전에 차츰 그치겠는데요. 이 충청과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내일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어제보다 2도에 10도가량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서울 영하 4도, 전주 0도에 예상되고요.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맹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